쭉 넘겨보시면 우리가 나머지들은 전에 시간에 다 했고요. 78쪽. 그래서 일단 오늘 선생님 목표는 2-17번, 18번, 20번, 21번 네 문제가 일단 목표입니다. 네 문제만 풀면 시간이 남아도 집에 갑니다. 안 남아요. 나머지 몇 번? 어, 볼게요. 자, 2-17번. 2-17번도 그렇고, 지금 뭐, 18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다 지금 이과 친구들 문제였어, 전에. 이과 친구들 이제 범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수투가 지금은 이제 문과 범위잖아. 근데, 예전에 이제 이과 범위였고, 이과 범위였었고, 어떤 때가 있었고, 한 5년 전에. 그때 이과 문제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좀 해봐서 알지. 아예 그냥 색깔 자체가 달라. 문과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는 왜 한다고 그랬어? 우리의 이제 조금 그 지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복습 많이 하시고. 자, 2-77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면. 등차 수열 x, n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등차 수열, 자, 뜬금없는 수열이 등장하겠네요. x,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뜬금없이 이렇게만 주고 보기에서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기억과 선택지가 뭐냐라고 봤더니 수열 f 프라임 xn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 프라임 xn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뭔 소리야 도대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시는 거 해보면 일단 f 플라임 x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뭐냐면 eax, 자 eax 플러스 b 이제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f 플라임 xn이라는 거는 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니? xn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지금 뭐 네 말대로 해서 해봤자 f 플라임 xn이라는 친구는 ea에다가 xn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 등차 수열 이런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등차 수열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 뭐지? 살짝 어이가 없죠? 그렇죠? 아, 도대체 뭘 물어본 건지도 모르겠어. 솔직한 심정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선의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일단은 왜 감각이 없냐면, 우리는 등차 수열을 xn으로 만난 적이 없어. 솔직히. 등차 수열 어떻게 만났어요? AN. 뭐, AN. BN 이렇게 만났지, xn 해가지고 만난 적은 없어. 그치?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xn이라는 것 자체도 뭐야? 굉장히 어색합니다. 낯설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를 갖다가 그냥 AN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 자, 이거를 얘를 AN이라고 보고 얘를 뭐라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냥. 그치? 근데 사실 이제 뭐 얘가 이제 A가 있어서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냥 XN이라고 하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냐라는 건데, 등차 수열이, 뭐가 등차 수열이지? 뭐가 등차 수열이야? 뭐 다 알기는 하지. 첫 번째 하면 똑같은 걸 더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당연히 문제를 풀려면, 어떤 걸로 나타내야 돼? 식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지. 식의 형태로. 그래야 내가 뭔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의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던 거였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지.
N에 관한 1차 식이었어. 맞습니까? 그래요?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XN이라는 거는 뭐냐면, DN 플러스, 뭐, 얼마, 얼마, 이런 꼴이었던 얘기지.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좀 뭔가 디테일하게 써야 되잖아. 그치? 디테일하게 써야 되니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XN이라는 거는, 첫 번째야. X1. 첫 번째 X1이 되겠지. 어, X1 플러스, M-1D 이런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등차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 이거 아니까 DN 플러스 X1 마이너스 D 이렇게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 XN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는 X1, D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니 얘들아? 숫자야 숫자. 내가 지금 얼마인지 알지 모르는 것 뿐이지 숫자야 숫자.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아 어떤 상황이면 되냐면은 어떤 숫자 N 플마 뭐 플마 필요 없지 그냥 플러스 어떤 숫자 이러한 상황만 돼버리면은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등차수열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N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이제 얘를 한번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얘를. 얘를 집어넣으면은데 자 일단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EA에다가 얘니까 뭐 DN 플러스 X1 마이너스 D 플러스 자 B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이게 N이니까 곱해보면은 EADN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뭐 곱해줘서 어쨌든 뭐 EA에다가 X1 마이너스 D 플러스 이렇게 곱해지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에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N이 여기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뭐야? 그냥 숫자야. 그치? 그리고 얘네들도 뭐가 되는 거니? 어떤 숫자가 되는 거지 그냥.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F 프라임 XN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었더니 걔도 N에 관한 뭐가 됐다? 1차식의 형태가 됐구나 라고 우리는 뭐라는 얘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은 얘가 뭐라는 얘기야? 아, 기억권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 잘 들었어요? 어, 들었으면 좋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설지 다음 설명이고 이 다음은 선생님이라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얘들아 등차수열은 뭐가 등차수열이니? 등차수열은 무언가가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그치? 자 등차수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무슨 말이냐면 자, y가 만약에 얘들아 2x가 있다고 한번 해 보자. 어? 그러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지.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지. 3 집어넣으면 얼마니? 6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을 더 하는 거야, 그냥.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 등차수열을 우리가 함수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아, 얘는 뭐야? 아, 1차 함수구나. 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곰비는 바로 뭐가 되냐? 그렇지, 얘가 곰비야. 우리가 이 x를 갖다가 뭘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n으로만 봐버리면, 그냥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우리가 거기까지 지식을 알고 있다면 기억권은 어떻게 해결해 버리면 되냐? 수열 이거는 등차수열 그래 안 그래? 그럼 xn이라는 결국에는 뭐냐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xn이라는 거는 숫자야 숫자 그냥. 그치? 숫자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냐가 중요한 거가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라면 절대 등차수열이 될 수가 없겠죠. 왜? 한번 느껴볼까요? y는
x제곱이야. 1일 때는 1, 2일 때는 4, 3일 때는 얼마? 9, 얘는 뭐 16.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몰라. 그렇잖아. 등차 아니잖아. 등비? 아니잖아. 등차선비도 아니야. 그치? 아, 그래서 이차함수라면은 얘는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니네가 혹시 수원에서 기억 한번 되새겨 봐봐. 수원수 다섯 살. 수원에서 선생님이 수열 파트에서 등차 등비 수열의 그 뒤쪽에 빨간색 수능 문제들 있었어. 그거 풀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기억 안 난 말고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 fx가 2차니까 f 플라임 x는 1차잖아. 1차인데 여기 무언가 들어가는 함수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등차수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약간 해설지답게 그냥 식으로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인 감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감각을 쓰려면 내가 무언가의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어쨌든 기억은 이렇습니다. 됐죠? 자, 그 기억은 맞다는 얘기야. 자, 니은번 이제 기억번호 맞고요. 리음번 보니까 fx 플러스 n 빼기 fx n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fx n 플러스 1 빼기 fx n 이거지. 이것은 등차수열. 이건 등차수열. 이것은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그래 안 그래? 아실까요 틀릴까요? 이제 느낌은 좀 우리 선생님이 줬으니까 니네가 한번 느낌이냐 한번 니네가 느낌을 한번 찍어봐. 맞아 틀려? 틀려? 맞아? 맞아? 틀려?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야? 이거의 결과가 2차가 될지 1차가 될지 싸움이 되겠지. 그 느낌으로 오지. 자 이렇게 보면 돼. 우리는 뭐냐면은 xn이 뭐 xn이 xn 결론적으로 그냥 알파 n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냥 누구든지 알아 몰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xn 플러스 1은 뭐야? 알파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알파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니?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면 fx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a에 x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야? 얘 집어넣는 거야? 얘 집어넣는 거야? 알파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거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최고치만 따지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는 최고차항이 아니지. 이게 최고차항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럼 최고차항이 뭐가 되는 거니? 이거의 제곱이니까 a 곱하기 알파 제곱 n 제곱 이게 최고차항이 되겠지. 난 n 제곱은 얘만 나온다니까 얘만. 나머지는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n에 관한 1차만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제곱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쨌든 최고차항이 이거였어. 나의 관심은 뭐냐면 n에 관한 2차가 없어지겠느냐 안 없어지겠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없어지고 n에 관한 1차로 되면은 등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n에 관한 2차가 살아남아 있으면 등차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fx에 n을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에 a에 x 뭐 집어넣어?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a에다가 알파 제곱 n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겠네. 그치? n 제곱은 얘하고 얘밖에 안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빼는 관계에서 2차가 뭐가 되겠어? 없어지겠지. 2차가 없어지면 몇 차가 됩니까?
N번은 1차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건 뭐다?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것도 선생님이 일단은 귀뜸을 해줬지만 약간 해설지라고 설명이야. 별로 안 하다. 그리고 와닿게 다시 한번 이거를 쉽게 풀이라고 해주도록 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들아 x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자 an이라는 게 3n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자. 3n 마이너스 2 알겠어? 등차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은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근데 그것조차도 수고로 와. 잘 생각을 해봐. an이고 an 플러스 1이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말이야? n항보다 다음 항이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다음 항이란 얘기는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다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수열의 극과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거니까. 네 잘 들어.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다 애플에서 집어넣는 행위 하지 말고 그냥 아 항이 하나 차이니까 공차 하나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3n 플러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 맞습니까? 즉 얘가 바뀌어야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제곱이 살아남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상수항은 지 아무리 바뀌어봤자 최고차항이 될 수가 없어. 왜? 얘하고 얘하고 섞여서 최고차항, 다음차항이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최고차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 AN이나 AN 플러스 1은 똑같은 3N, 3N이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3N이 들어가면 9N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A 곱하니까 9AN제곱 되는 거고 얘도 9AN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가 만약에 비슷하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렇지. 여기 있는 아예 공차가 달라야 되는 거야. 공차가 같은 상황에서는 n이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아무리 해봤자 얘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얘는 빼는 과정에서 최고차항은 없어진다. 이게 슬슬이야. 혹시 이해가 잘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맞다 했는데 님이. 자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은 뭐냐면 F0이 3, F2가 5, F4가 2면 F6은 15다라고 했잖아. 이건 선생님이 뭐 따로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A, B, C가 뭐야 얘들아. 미지수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0이 3이면 C는 3이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F2하고 F4를 뭐 대입하면 AB 다 구할 수가 있잖아. 그 상황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F6은 15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은 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시면은 결론적으로 기억 미은이 답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기영이 디귿이. 디귿 참이야. 참이야. 기영이는 디귿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이해되겠지? 자, 근데 이제 디귿을 얘들아, 니네는 다 그렇게 풀 거야. 에? 그치? 당연히 뭐 그렇게 풀면 되지 뭐. 어떻게 따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따로 푸는 방법이 있긴 하죠. 소개는 할게요. 소개해봤자 어차피 그렇게 안 풀어. 그냥 왜? 이렇게 쉬우니까 이게. 그치? 뭐냐면은 디귿번은 봐봐. F0이 뭐라고? F0? 3. 쌤 이름이 등장했잖아. 그쵸? 맞지? F2는 얼마야? F2는 얼마야? 5야. 그치? F3은 얼마야? 9야. 그러면 F 얼마는? F16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얘는 그럼 1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와우.
이렇게. 그치? 세게 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자, 약간 좀 넣으셔도 되고, 넣기 싫으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대요. 자. 이렇게 안 풀 거잖아, 어차피.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18번 문제 한번 합시다. 뭐 2-18번 하면은 수업 끝날 것 같은 내가 믿네요. 근데 얘들아, 니네가 정확히 오해하지 말게. 엄마, 오늘 학원에서 하셨던 두 문제밖에 선생님이 안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야, 나 지금 두 문제를 지금 한 거 맞는데. 난 그러면 빨리 답만 풀어주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 절대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 선생님이 너무 노땡이 깐다 그러면 안 돼. 나 니네하고 놀고 노땡이 가면서 시간 보내고 아니야. 뭔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지. 야 이렇게 진짜 수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 가봤자 다 그냥 답시처럼 막 설명하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암기나 하라고 막 그러지. 강수지 누구야? 저희 2-18번은 이제 이게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뭐 이제 강남고 친구들도 배웠겠지만 살짝 까먹은 좀 경향이 있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선행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렇게 담돌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확률과 통계 과정도 조금 설명을 좀 하면서 이 내용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선생님 설명을 좀 한번 할 테니까 하여튼 잘 들어. 알겠지? 자, 볼게요. 문제. 이상확률변수 X가 예전엔 이렇게 막 섞여서 막 나와서 단원이 막 섞여서 문제가 막 나와서 잘 나왔어. 요즘은 약간 그런 추세는 아니야. 예전에 그랬어. 예? 자, 얘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네 문제가. 자, 이상확률변수 X가 S값을 가질 확률이 여기 봐봐. 자, PX equal X가 뭐냐? 15분의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보통 보기에 편해요, 너희들은. X가 1, 2, 3, 4. X가 1, 2, 3, 4,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GT는 시그마 K가 1부터 아니, X가 1부터 5까지 X가 1부터 5까지 뭐니? P X 마이너스 X 곱하기 뭐라고 했어? TX일 때 자, TX일 때 뭘 뭐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G 프라임 1 얼마니?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와요? 뭔가? 오는 게 별로 없죠? 뭐, 그치, 뭘 하라는 건지. 어, 일단 우리가 그, 통계에서 얘들아, 통계의 큰 흐름이 몇 개 흐름이야? 두 개 흐름이 있어. 뭐가 있어? 이상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X가 딱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이상확률 분포, 변수라고 부르고, 분포라고 부르고, 연속확률 분포는 연속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이상확률 변수가 딱딱딱딱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뭔가 딱딱딱 점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막대로 이렇게 나타내기 막대로.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상확률 분포는 보기 좋은 표로 선생님이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상확률 분포가 뭔가 딱 등장을 하잖아. 우리는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표가 딱 하고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를 보는 순간 뭐를 그려야 돼? 표를 그려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1, 2, 3, 4, 5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X 변수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이런 표를 그려야 돼.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왜?
여기 뭐가 온다고? 1, 2, 3, 4, 5 이렇게 오는 거야. 뭘 생각해. 그냥 뭐뭐 하면 되지 그냥. 자,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변수가 1일 때 확률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1일 때 확률은 15분의 1, 얘는 15분의 2, 얘는 15분의 3, 15분의 4, 15분의 5가 되고 그리고 멍멍이가 1 이렇게 하는 거지. 항상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뭐 민생 공연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만 그냥 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자세히보다도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뭐니 얘들아? 그 확률 그치? 확률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원래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X1 얘는 뭐 X2 땡땡땡땡 XN K 얘는 P1 P2 땡땡땡땡 P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걸 알아놓으세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pi. i가 1부터네. 얘는 1이야, 무조건. 무조건 충분히 이해되시겠어요? 자,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가지고 pn까지 하면 무조건 뭐야? 1이란 얘기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양의 어떤 기호가 나올 때 너 누구니? 라고 하지 말고 아 너는 1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얘는 뭡니까? xi pi는 뭐예요? 이게 바로 평균이죠. ex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평균 여기서 어떻게 구했니? 곱하고 곱해서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얘야. 그게 바로 얘야. 왜? 1 집어넣으니까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xn 곱하기 pn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평균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아주 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얘는 뭐라는 얘기야? 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참고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를 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약간의 문제를 뭐 내기 위해서 이제 변형시킨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xi 개념이 여기 나오잖아. 얘 지금 얘가 나온 거 일부러 그냥 얘 이런 개념이 나오면은 얘는 아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가 바로 pi 개념이니까 pi 개념이니까 여기 얘니까 얘가 만약에 xi라면 그럼 얘는 평균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하여튼 여기까지 기본을 알아오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이제 문제 들어가 보면 도대체 얘는 뭐 말하는 거냐면 일단은 자 여기에서 얘를 지금 빼봐라 그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럼 얘부터 해결해야 되겠지. 미래가 알다시피 이거는 당연히 변형된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EX, VX, 시그마 X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EX를 평균이라고 부르고 VX를 분산, 시그마 X를 평균이라고 표준표처럼 부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봐봐.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표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뭐라 그랬어? 평균은 뭐라 그래요? 평균은 그대로. 그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의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EX의 평균을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원래 X값에다가 A 곱하고 B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거하고 그대로 똑같이 A 곱하고 B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 얘들아 EX가 5야. 근데 이게 2x 플러스 3은 그럼 얼마냐? 그러면 이 x가 5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13 이런 얘기야. 응? 누군 알지? 내 그냥 다 알아듣지? 우리 뭐 이미 다 쉬운 거에 다 봤는데. 뭐 2x가 5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 x에다가 5 집어넣는 그 얘기야.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분산은 뭐라 그랬어? 분산은 뭐라고 했다고? 제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거 분산이 있어요. 그쵸? 원래 거 분산에다가 제곱은 뭘 제곱하는 거야? 그렇지, 앞에 x 앞에 개수. 얘는 필요 없다고. 얘는 필요 없고 x 앞에 개수만 제곱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에서 절대값이라고. 왜 절대값이냐면은 여기가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그 표준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거든. 그 말은 표준편차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값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원래 거 표준편차에다가 x 앞에 붙어있는 a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완전 기본이야. 생기본 중에 생기본이야. 학통에서. 얘네 학통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주위 계속 풀어나가고 봐야 돼. 지금 앞쪽을 한다고 보기만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 까먹었잖아. 통계표. 그치?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얘기지. 아, 이 친구는 원래 거의 평균에다가 평균은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배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의 평균을 구하시고 거기다 두 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 이거 뭐 얘기 많이 했어. 너희도 뭐 다 알지? 짝긋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긋고 누구? 자 분모 쓰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곱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4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자 15분에 얼마니? 얘가 10이고 얘가 20, 30에다가 50분에. 자, 15분에 55고 5로 약분하면은 3분의 11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렇게 되고 나는 지금 2x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냐? 3분의 22가 얘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냐? 아, 3분의 22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이산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확률 변수가 있고요. 이산확률 변수는 x가 띄엄띄엄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 못 그려. 그렇기 때문에 표로 그리는 거야. 무조건 이산확률 변수는 표 그리는 거야. 표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거기에서 변형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거기에서 이항분포로 넘어가고 수리가 그렇게 됐던 거였어. 다 기억나지 머릿속에. 자, 그리고 이제 연속확률 변수는 이제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나오면 다시 또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런 모양을 만나면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얘가 서운하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표를 그리면 되는 거야. 표는 어떻게 그린다? 여기 있는 x값이 변수가 되고 걔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확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풀렸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G'이에요. G'. G'이 뭐냐면은 자, GT가 지금 이거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어려워할 거 없어요. 시그마 선생님 얘기했어. 시그마는 내가 뭔가 이상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펼치라고 그냥. 모르면 뭐 하라고? 펼쳐. 기껏해야 몇 개밖에 안 돼?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펼치면 되지 뭐. 뭐 겁내. 그래서 자 GT 시그마 X가 1부터 5까지 자 선생님이 P X 뭐야? 곱하기 자 t x니까 한번 집어넣는 1부터에 자 1부터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p x 5이잖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p x 5는 얼마였지? 15분의 1이었지. 15분의 1, 1이니까 t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거 없어. 아까도 아니야. 그다음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15분의 2 t 적용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더하기 15분의 3t 세제곱 15분의
4t 4제곱 15분의 5t 5제곱 했네.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아, gt.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쵸? 어, 어렵지 않습니다. 겁을 먹지 마, 수학 문제 대해서. 우리 알 만큼 알아, 진짜야. 쌤이 진짜 내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거야. 알겠지? 어, 내가 바다만 진짜 먹었으면은 실력 엄청 좋은 거야, 지금. 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뭐가 돼? G'1이잖아. 어. G'. 자, t. 그럼 뭐가 되겠어? 15분의 1 더하기. 내려오면은, 어차피 G'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G'1 해버릴게. 1은 어차피 뭐가 의미가 없어? t가 의미가 없는 거야. 1 집어넣는 거니까. 15분의 1 더하기, 15분의 뭐, 4 더하기, 15분의 뭐, 9 더하기, 15분의 16 더하기, 15분의 뭐가 되는 거야? 25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꽉 깔끔하네. 그치? 얼마였어? 15분의. 어, 55였죠, 55. 그래서 3분의 얼마? 11 이거였네.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3분의 11, 2번이 답.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확정도 다시 한번 조금 잘 살려보시고, 어, 자, 이것도 종료해놓으세요. 자, 2-2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0번. 2-20번 문제 보면, 이것도 이제 이과 친구들 문제였는데 2-20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어. 잘 들어보시고 4개가 주어졌는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분의 xn분의 fx가 1이다 라고 줬고요. 리미트 선생님이 조금 바꿀게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n-1분의 f'x가 얼마나 그랬니? 자 a다 이렇게 줬어. 선생님이 바꿔서 위치를 줘. 그냥 위치를 내 맘이 좀 오시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n분의 아우 너무 아파. 뭐가 아프게 이 문제만 하고 이렇게 그만하자. 어? n-1분의 f 플라인 x는 9다.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조건을 우리에게 줬고요. 자, 이것을 모두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그치? 엄청나게 황당합니다. 그쵸? 도대체 몇 차인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자, 이제 한번 따져보자.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니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상황이 돼서 29번, 30번 문제를 풀 때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러한 개념이. 알겠지? 어,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수학을 막 92점, 90점, 100점 만점 막 얼마나 기분 좋겠니? 화이팅. 그래, 너만 해봐. 너 화이팅해.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막 진짜 계속 공부하는 거지. 화이팅. 할수록 재밌어. 그치 은서야? 나 빼고 다 화이팅. 은서 재밌대잖아. 할수록. 해봐. 발음 좀 확실하게 해줘서. 됐어. 쉴래? 괜찮아? 와 이거. 일단 보면 얘들아 봐봐. 얘를 보면 우리가 뭐는 알 수 있어요? fx가 아 x의 m차겠구나라는 알 수가 있겠지. m차. 왜? 얘가 지금 뭐니까? 무한대잖아. 그래 안 그래? 무한대니까 아 x의 m차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x m차의 최고차는 건 얼마입니까? 1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fx를 여기까지는 일단 내가 알 수 있어. 여기까지는. 그 다음은 몰라. 그치? 자 그러고 자 이거 한번 잘 봐봐. 이거 자 이거 잘 봐. 이거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 얘를 한번 들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제곱분의 fx가 뭐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니? fx가 사차함수야. 이런 상황에서 다시 fx가 몇 차함수라고? 사차함수야. 알겠어? 그러면 fx를 뭐라고 넣어야 되니? fx를 사차함수니까 최고차인건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야.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 개념이 없는 애지. 왜? 왜? 자,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에 얘를 통해서 차수를 알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얘가 x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친구가 얘를 뭘로 갖는다는 말이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거든. 이해돼? x가 만약에 1로 간다는 거는 x-1이 인수라는 얘기고,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x 빼기 0, 즉 x가 인수라는 거야. 당연히 0분의 0꼴이 될 것이고,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x가 두 개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분자에는 마지막 끝이 어디가 돼야 되냐? 여기가 끝이 되는 거야, 여기가. 1차 상상이 없는 거야. 얘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왜 그런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돼서 얘가 x제곱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 너는 제곱되는 거고, 너는 1차 되는 거고, 너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3이라는 거는, 아, 네가 왜? x에 대해 0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0이니까 0되고, 0되고, 아, 네가 3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fx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벌써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생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돼요? 오케이. 확실히 이해했지? 여기가 x가 0으로 갈 때 많이 나와, 생각보다. 좀 고난이도 문제에. 그러면은, 아, 인수가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1차하고 상수는 있으면 안 돼. 없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로 와볼게요. 자, x0으로 가는데 xn분의 f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이 무슨 말이야? 여기는 fx는 끝이 어디가 돼야 돼? xn차가 돼야 돼. 아까 x제곱 있을 때 x제곱까지만 끝이었고, 그래, 안 그래? x제곱 다음에 1차하고 상수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아, 그렇다면 얘는 결론적으로, 아, 중간에는 몇 개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왜? m하고 n을 안 알려줬으니까. 그치? 다만 얘가 지금 b라고 나온 거를 보니까, 아, bx의 n차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얘기야, fx가. 그래서 얘하고 얘를 통해서 우리는 fx의 일단 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천천히 하자고, 조금씩. 힘드니까. 자, fx가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프라임 x 만들 수가 있잖아. f 프라임 x를 그러면 만들면 어떻게 되냐? mx m-1.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모르겠고, 그래, 안 그래? 내려오니까 b n x의 m-1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게 이제 f 플라임 x가 되는 거야. 뭐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지. 이쪽으로 와보면 이거를 갖다가 x m-1로 나눴잖아. m 빼기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뭐만 남아? m만 남았지. m만. 맞죠? 어. 자, 여기에 얘가 올라온 거잖아. 그치? 무한대니까 최고창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고, 최고창끼리 싸움은 1분의 m이니까, 아,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 여기서. 아, 이거 할 수가 있어, 이거. 아, m이 a구나, 라는 사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a도 n도 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a하고 m은 같은 값이 되는 거야, 그냥.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에 올렸어, 이쪽에. 이쪽에 올렸다는 거는, 똑같아, 이제. 이게 x가 0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마지막 칸이에요, 이게 마지막 칸. 이게 마지막 칸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빼면 어차피 0등은 다 없어질 것이고,
1이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BN이 누가? BN이 뭐가 되겠구나? 9가 되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지. 돼요? 올려봐. 올려봐. 올리면은 xn-1이잖아. 그럼 xn-1이 쭉 없어지면서 여기는 뭐 이제 뭐 m에 뭐 x에 얼마가 될 건지 다 되겠지. 여기는 뭐 bn만 이렇게 남는 거야. 이렇게 올리면. 그럼 나머지는 다 0 집어넣어. 다 0 되는 거야. 0 집어넣으니까. 그럼 누구만 남아? bn만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 bn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9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알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 아, 네가 B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어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거 잠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M이 내가 쓰고 하자. 그냥 FX는 X의 M 플러스 땡땡땡땡 X의 이렇게 다 이해했으니까 자 기억권이 뭐냐면 m이 m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네. 그 기억권은 맞는 거야. 됐어. 자 니은번 a b가 자 기억권은 맞고요. 자 니은번 a b가 9보다 크거나 같냐 이 얘기야. 9보다 크거나 같냐. 그치? 자, BN이 9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9 자리에 누가 와도 상관없어? BN이 와도 상관없지. 맞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 얘를 갖다.